네, 신 소장의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주와 막걸리 업체 가지고 오셨는데 지방 소주 업체죠. 무학과 막걸리 업체인 국수당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네, 뭐 주가만 보셔도 아시겠죠. 무학의 주가는 6만 5천 원짜리가 만 원을 갔고요. 네. 국순당은 최고가가 3만 3천 원짜리가 9천 원에 와 있습니다. 아, 많이 빠졌네요. 예, 뭐 완전히 망가졌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이 지방 소주 업체랑 막걸리 업체가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의문점이 되게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2020년에 전부 다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으나 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월등히 많거든요. 두 개 다 네.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완전히 회복됐다기보다는 판매 관리비가 줄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금융이익이 늘어서 단기 순이익이 월등히 높아서 흑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업으로 한 것보다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오히려 판매 관리비 집행을 안 했겠죠.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흑자가 났는데 장사가 잘 돼서 소주가 잘 팔려서 막걸리가 잘 팔려서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의문부호가 북구는 있다. 하지만 이 의문부호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실현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예, 요 지금 올라온 추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주 도수를 보면은 점점 그 도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이면에 무슨 트렌드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래 소주가 예전에 농민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한 다음에 네. 새참을 즐기던 시간에 아우 인생이 쓰네 하면서 그 씁쓸한 맛을 즐기던 게 소주잖아요. 그래서 네. 서민의 술이라고 하고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서민들 그거 왜 올리냐고 하고 그러잖아요. 35도였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35도면 중국의 유명한 고량주 그런 것들이 50도가 넘잖아요. 네. 35도면 거의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고량주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은 그런 어떤 뭐 보릿고개, 농민들의 삶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세대,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6.25가 지금 남침인지 북침인지 잘못 얘기하는 세대도 많아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저도주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여성도 많이 마시고 이런데 그렇게 독한 술을 물론 뭐 취업도 안 되고 삼포세대에서 인생이 써서 마신다고 하지만 다른 걸로 풀죠. 클럽을 가거나 뭐 이러지 그거를 막 소주 35도짜리 마시진 않거든요. 예쁜 술, 맛있는 술 이런 거 마시지. 그래서 저도주가 유행이 되었고 계속 내려오는 추세죠. 가장 최근에 롯데칠성이 1월 달에 처음처럼 도수 16.9도에서 16.5도로 다운시켰고요. 하이트진로는 4월 달에 진로이즈백. 진로이즈백으로 재미를 많이 봤죠, 이거. 진로이즈백이 16.9에서 16.5 똑같이 따라서 내렸습니다. 네네. 근데 무학의 좋은데이 1929는 15.9도예요. 아, 16점 밑으로 내려간 곳이 있네요. 15.9도. 네. 근데 이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애들이 많이 마시고 이러니까 젊은 연령층이 많이 마시고 이러니까 도수를 트렌드에 따라 내린 것도 있는데 이 도수를 내리면 이득도 있어요. 아, 네. 뭐냐면은 소주의 원료가 주정이에요. 뭐 풍국주정 같은 업체에서 만드는 것들. 그 주정에다 이제 물을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도수가 내려가겠죠. 희석이 돼서. 근데 도수가 낮아질수록 원가가 절감되겠죠. 원가가 절감돼요. 그 소주 원료 주정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 병당 도수가 낮아지면 무슨 효과가 있냐. 35도인 시절하고 극단적으로 비교해봐요. 35도짜리 한 병 마시는 거를 16.9도면 두 병 정도 마셔야 돼요. 아, 두 병 마시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병 네. 마셔서 취할 사람이 안 취해버리니까 야, 안 취하네? 한 병 더 먹자. 두 병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병 팔던 걸 두 병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면에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 지방 왜 무학의 좋은 데이가 왜 그 무학의 좋은 데이가 뭐 트렌드를 이제 가장 선도해 가지고 뭐 16도 벽을 먼저 깨고 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지방 소주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원가를 어떻게든 절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를 위해서 도수를 내린다는 명분을 딱 깔고 뒤에서 원가 절감을 취하면 너무 좋겠죠. 그걸 양단을 다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이 그 도수를 16도를 깨고 내려가는 것에 이면에는 어떤 이득을 보려는 것도 있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거 양득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소주 지역 할당제라는 게 예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폐지가 됐는데 그 후에 소주 업체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수 낮추려고 막 16도 깨고 이런 거에다가 또 지금 문제가 소주 지역 할당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만 해도 네. 지역 소주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주류 도매상분들이 이제 막 술집에 그 사장님들한테 납품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지역 소주의 브랜드 중에 50%를 강제로 할당해서 구매를 해야 됐어요. 아,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 벌써 이게 96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때까지 벌써 거의 30년 동안 이 지역 할당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을 접하신 분들은 강제적으로 이걸 접하게 돼서 자기 지역 소주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은 참이슬리 압도적이고 부산, 경남 분들은 즐거워해랑 좋은 데이를 많이 마셔요. 아, 그리고 네네. 대구, 경북의 맛있는 참, 광주, 전남 입세주, 전북의 하이트 소주, 대전, 충남은 오트린, 중북 시원한 청풍, 강원 처음처럼 제주는 한라산. 그래서 각 지역 돌아다니신 분들이 술집 가가지고 사장님 왜 이렇게 여긴 참이슬이 없죠? 그거는 바보 같은 질문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깨졌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드라마를 보는데 전부 서울 마시를 쓰고 이런다고 해서 부산이나 이런 데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쓰던 말투를 바꿔갖고 애한테 사투리를 버리고 서울말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죠. 사투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토착화됐기 때문에 지역할당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세대가 계속 몇 번을 거쳐서 바뀌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금 이 판도가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실제로 지금 제주도의 한라산조차도 약간 제주도는 이게 섬이고 그렇죠? 왕래가 네. 아무래도 뭐 비행기도 있거든 하지만 그래도 서울 경기도권하고 멀잖아요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한라산도 지금 타격을 받을 정도로 지역 소주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트 진로가 합병되고 나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때리면서 지역 할당제가 폐지되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 하이트 진로잖아요. 참이슬을 전국으로 퍼뜨리고 싶겠죠. 그 압도적인 마케팅과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이 지역 세계 벽이 깨지고 있어요. 제도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소주 업체들은 앞으로 세대가 몇 번을 걸쳐서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MZ세대도 MZ세대가 애들을 또 낳겠죠? 그게 몇 번 걸러지고 나면 이 지역색이 지금보다 더 많이 구도가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보면은 MZ세대가 모든 업종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도 MZ세대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류 업체들도 MZ세대를 위한 무슨 마케팅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MZ세대들을 공략을 해야지만 무조건 먹혀요. 지금 선거도 그렇잖아요. 20대가 네. 가늠을 하고 있고 판가름을 하고 있고 MZ세대 80년대 초반생까지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MZ세대 공략을 해서 왜 뭐가 좋냐면 MZ세대들은 유튜브랑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 플랫폼에 강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퍼뜨리고 공유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게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버려요. 옛날에 뭐 신문이나 이런 TV에 비싼 광고 내봐야 아예 술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자기가 과시하거나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마케팅을 자기네가 해줘버려요. 그 걔네들 만족만 시켜주면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좀 이게 선 넘는 막 배팅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냐면 민트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저는 진짜 싫어요. 저는 치약을 막 그걸 왜 빵에다 치약을 바르고 앉아 있나 나 이해가 안 되던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보면은 빵집에 민트 초코빵 있잖아요. 난 그 무슨 초콜릿에 왜 치약을 발라놨지? 그래서 그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아, 도저히 네. 못 먹겠던데. 좋은 데이에도 민트 초코 맛이 나왔어요. 소주인데 이게 도수가 12.5도예요. 그리고 아까 그 1929 있죠. 무학의 좋은 데이 1929 이 젊은 층 대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도수가 15.9도잖아요. 근데 그 병만 따온 거예요. 거기 투명병을 갖다가 요즘에 카스도 보면 투명병 예쁜 걸로 나오죠. 옛날 갈색병에서 하얀색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투명병에다가 12.5도를 넣고 거기다 민트 초코 맛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의외로 잘 먹혀가지고 SNS에 또 왜냐면 하이트 진로도 보면은 옛날에 두꺼비 진로 데려가지고 진로 이즈백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데이 1929 투명병으로 12.5도짜리 좋은데이 민트 초코가 꽤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무학은 무학의 조금 과거 얘기를 하자면 그때 경남 울산 경남 지역에서 부울경 중에 울경에서 강했는데 부산 지역을 먹은 거예요, 얘네가. 좋은데이가. 그다음에 이거를 저 수도권으로 밀고 나갔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네. 무학 주가가 엄청나게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수도권까지 밀고 나가서 마케팅 비용 막 쏟고 하다가 결국 차민술한테 밀려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MZ세대를 공략하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국순당에 대해서 조금 네. 알아볼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백수호 파동이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빨리 하겠네요. 자,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업체가 어저께 다시 상장을 해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내추럴 엔도텍 아시죠? 지금 주주분들 너무 기쁘실 거예요. 이거 언제 만입니까? 2020년 2월 1일 날 정지돼가지고 1년 넘게 기다리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일단 내추럴 엔도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추럴 엔도텍이 백수호 궁을 만들어서 여성의 그 질 건강이나 뭐 자궁 건강에 좋은 그걸 하다가 백수호 파동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업체한테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때 나왔는데 이게 2억 우피소라는 그 물질이 이게 2억 우피소가 좀 희한한 건데 그러니까 백수호 진짜 백수호가 아니라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내추럴 엔도텍도 그러고 국순당까지 엮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순당이 제일 히트로 뭐가 떴냐면 백세주로 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때 막 강남역에 백세주 마을 체인점 막 생기고 그때 잘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백세주의 그 원료에서 가짜 백수호 성분이 아까 2억 우피소 이게 같이 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에다가 얘네 국순당까지 다 엮여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영업이익이 다 적자가 나고 백세주 마을 다 폐점되고 백세주 다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 극적으로 생존했어요. 얘네도. 국순당도. 그래서 지금 다시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또 MZ세대를 공략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볼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MZ세대 공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주 얘네도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보면은 막걸리 저기 방송이 생겼어요. 네. 막걸리 빚는 방송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막걸리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농민들이 소주 막걸리 먹으면서 한탄하던 그건데 요즘에 또 맛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폭발적 반응이 지금 조리퐁하고 이걸 합쳤어요. 국순당 네. 쌀 조리퐁당이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달달한 맛. 지금은 조리퐁을 넣고요. 예, 조리퐁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네. 예, 이게 지금 SNS에서 또 터졌어요. 이게 전통 막걸리에다 바닐라 커스터드를 섞어 만든 막걸리 쉐이크에다가 거기다가 조리퐁을 딱 합쳐놓은. 상상이 가세요, 맛이? 그러니까 약간 술인데 바닐라 쉐이크 조리퐁 맛인 거예요. 네. 그게 SNS에 지금 터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였냐.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는 배팅이라고 어디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무학이랑 국순당이 좀 처한 상황을 보세요. 뭔 짓을 못하겠어요, 지금. 뭔 짓이라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또 뭐가 나왔냐면은 요즘에 딱 유산균 다들 저기 난리잖아요. 막 유한양도 갑자기 프리바이오 무슨 뭐 나오고 얘네도 똑같아요. 천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를 또 출시했어요. 여기 보니까 750ml 한 병짜리에 유산균 배양치가 천억 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MZ세대들 겨냥해서 국순당 쌀 조리퐁당에다가 천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이런 막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반응이 지금 뜨거워. 그래가지고 국순당이 지금 약간 백세주로 침체됐던 이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카드를 일단 성공은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더 기세를 이어가서 네. 영업이익 쪽으로 터지면 이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게 단기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고 끝내도록 하죠. 네. 예. 자, 그림을 보고 끝낼게요. 무학의 그림인데 무학이 정말 밑바닥에서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이번 달에 36%가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뭐 정치 테마 얽히긴 했더라고요. 정치인 테마 얽히긴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까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잖아요. 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어떤 판관비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순당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 흑자 전환을 시켰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2021년 올해에 무학 좋은데이의 민트 초코 맛이랑
이 그 지금 국순당의 쌀 조리퐁당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기세를 이어가서 MZ세대의 마음을 훔치고 코로나19가 지나고 백신 접종이 되고 완화가 된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 이어간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면 국순당이나 무학은 영업이익 흑자가 계속 더 확대가 될 거고 주가도 지금 월봉에서 한번 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외되어서 막 침체되어서 거의 막 가혹한 상태에서 끝까지 벼랑끝같이 몰렸다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는데 기사회생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학이랑 국순당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더 괜찮게 본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아, 저 뭐 굳이 고르자면은 국순당을 고를게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트진로가 시너지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서야 네. 그렇게 간판을 바꿔달아도 하이트랑 진로 직원이 유기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니 물리적인 결합을 했을 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테라 성공시켰지, 진로 이집에 성공시켰지.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제주도까지 먹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지금 무학은. 그게 부담스럽고 근데 국순당은 약간 막걸리는 약간 이 상장회사가 얘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막걸리는 그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약간 국순당 쪽에서 터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저는 사실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민트 초코 맛을 싫어해요. 아, 네. 저는 조리퐁을 좋아해요. 약간 그런 것도 예. 해가지고 좀 민트 초코처럼 매니아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조리퐁은 달달한 맛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아이템이 좀 더 먹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순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류 업체 막걸리와 소주 업체 가져오셨는데 오늘 재미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